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가 정부의 정책 자금일 텐데요. 정책 자금의 지원 체계와 자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정책 자금에 대한 이해와 활용 강의를 맡은 김성민입니다.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가 정부의 정책 자금일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정책 자금의 지원 체계와 자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자금의 지원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자금은 지원 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국가, 즉 중앙부처 중 창업 및 기업 지원을 하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있으며 이들 부처는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중 특히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1개의 산하기관을 통해 각 분야에 특화된 창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업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창업자금, 연구개발, 정책자금, 투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5개의 전문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진흥원은 창업지원의 총괄기관으로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총괄하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시설 및 운전자금 등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인력 양성 및 수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출타펀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해외VC 글로벌펀드 등을 운영하여 혁신기술사업, 창업초기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돕고 이를 통해 기업이 R&D 및 제품개발자금, 양산설비구축자금 및 운전자금, 해외진출자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과 시장상인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 시 이 5개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들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담기관인 진흥원을 두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경제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지역만이 별도로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진흥원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거나 유사한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략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테크노파크는 지역 산학 연관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혁신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지식 기반의 강소 기술 기업을 발굴하는 지역 산업 육성의 거점 기관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연구개발, 창업 보육, 생산 지원, 교육 훈련, 장비 이용 등에 지원하므로 관할 테크노파크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에 19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 상담, 멘토링과 컨설팅, 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자금은 전국 모든 기업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지원되므로 기업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기업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진흥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자금 확보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자금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자금의 유형은 기업의 자부담 유무와 자금 상환 의무에 따라 지원자금, 출연자금, 융자자금, 투자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원자금의 경우 100% 국가에서 부담하며 자부담과 상환의 의무가 없는 보조금으로 기업 입장에서 매우 좋은 조건의 자금입니다. 지원자금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업 아이템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자금 내역을 작성한 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매칭하고 두 번째 유형인 출연자금 내 지출 항목과 겹치지 않도록 소액 경비 위주로 계획하고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액 경비 지원이 주로 이루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창업기업에게는 소중한 자금 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진흥원, 테크로파크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인 출연자금은 정부가 50% 이상 부담하고 50% 미만은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환의 의무가 없는 자금과 상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나뉩니다. 상환 여부와 자부담 비율은 예비 및 초기 창업자 등 창업 시기적 배려 대상과 지원 과제의 기술 개발 난이도, 도전선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합리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연자금의 주요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창업사업화 지원자금은 국가가 70%, 기업이 30%를 부담하며 상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과제 기간 종료 후 통상 수혜받은 과제비의 약 20%를 정부의 기술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출연자금은 아이템당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소유자금의 크기에 맞는 출연자금을 매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자금과 달리 자부담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과제가 성공할 경우를 대비해 현금 부담금 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 기준은 국내의 최초 기술, 수입 대체 국산화 기술, 자사 보유 기술의 고도화, 개선 기술 등 폭넓은 지원을 하게 되며 과제를 다양하게 기획하는 것이 출연금 확보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출연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등 혁신형 기업 인증을 확보하고 연구전담 부서 및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의 기술 개발 시스템과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출연자금은 일부 상환 의무가 있기도 하지만 지원금액이 크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기업에 가장 유리한 지원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융자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인데요. 융자자금의 유형은 중앙정부기관, 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서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융자자금을 확보하려면 매출 실적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출 증대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은 매출 및 고용 등 기업 성장을 나타내는 정량적 성과지표가 부족해 융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 시제품 개발, 제조 및 제품 판매, 유통망 확보 등의 실적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임원과 주주들의 신용도도 융자 시 중요한 평가 항목이므로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우수한 인력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매출 실적은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향후 조달을 위해 매출과 수익 등 성장 지표에 대한 실적 확보가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서비스와 도소매 업종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면 좋지만 최근에는 업종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금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금은 투자자에게 자금을 유치하고 회사에 지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투자자금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법인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투자자금도 국가의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엔젤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한 금액만큼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투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금의 유형에는 엔젤 매칭 펀드, 팁스, 전문 개인 투자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지원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있는데요.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운영해 엔젤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 초기 기업과 지방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는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하여 미래 유망 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엔젤 투자금, 연구개발 자금, 창업 자금, 해외 마케팅 지원 등 풀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가장 적합한 투자 유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력 현황 및 팀워크와 같은 내부 인적 자원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의지,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역량이 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투자 유치 활동을 전담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인적 배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투자 유치가 성공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다른 대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원자금, 출연자금, 융자자금을 최대로 활용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는 받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다면 유명한 투자자를 선택해 후속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가 구축한 우수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업 단계별 주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률에 따르면 사업을 개시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창업기업은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없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비 창업자라고 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을 초기 창업자, 창업 후 3년을 초과하고 7년 이내의 기업을 창업 도약 기업이라고 합니다. 업력별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억을 지원하며 평균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자부담과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초기 창업자를 위한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지만 상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유사한 지업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창업 후 3년을 초과하고 7년 이내의 기업은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3억 원, 평균 1.3억 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지만 상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고 국가 경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23개의 신산업 분야와 우주항공해양, 양자기술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경우 창업 후 10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창업도약기업, 초격차 기업별 주요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별로 단계별 유사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지원 전담 기관을 잘 파악하여 자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망라한 기업마당과 창업지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 자영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SM테크,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개발 정보를 망라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6개의 플랫폼을 꼭 기억하시고 각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공고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설명회를 비롯해 창업 관련 세미나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좋고, 매년 초 기업 마당 및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 등을 통해 공지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말에 공개하는 차년도 지원사업 공고 등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자금과 그것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정책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창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자금 체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자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관한 정보를 잘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역시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